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뜯을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원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를 하게 되었지만 그 마을의 처녀들이 속옷입고 춤추면서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부터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세상에 있는 어느 왕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접하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이 노래를 부른 것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죠. 사울이 왕일지라도 다윗이 그만큼 용맹 있게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는 공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세웠을 때 지도자들은 자기 부하가 공을 세우는 것과 왕이 공을 세우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쟁에 나서 사실 왕이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주로 자기의 부하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더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울의 마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그가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이제 다윗과 함께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오기 전에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했지만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이끌어진 것이고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전쟁의 공로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는가? 그것은 자기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견주어서 시기하였기 때문에 분을 낸 것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어저께 나누었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시기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비가 왕좌를 다윗이 취한다고 할 때도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이 그것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울이 갖고 있는 이 마음가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살펴보고 알게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분명히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죠. 함께 일을 하면서 나보다 더 일을 잘하거나 뭔가 더 공로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내 부하 중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기하고서 분내거나 불쾌히 여기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누가 더 잘될 때에 그 잘되는 것을 박수쳐줄 수 있어야 되지 시기한다는 것은 내가 그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그보다 더 많은 은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는 이러한 것들은 그럼 어디서부터 오느냐? 시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부터 나느냐? 그것은 바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정욕으로부터 내 안에 아직도 죽지 못한 정과 욕심 이것으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내 의를 더 주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보지 못하는 시기, 질투 이러한 마음들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져서 나를 자랑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도 다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인 사람이라면 혹시 누가 잘못 말하고 죄를 짓는 언행을 행하였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 누구의 행동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분이 일어나고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냐면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자기가 순간 속아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찔리고 상하고 흔들림이 있다면 마귀가 뚫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육적인 것이 아직 죽지 못해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얼마만큼의 악한 영이 틈을 탈 수 있는 틈이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제가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치고 들어올 때 그 정적인 거를 치고 들어와요. 사람하고 끈끈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고 그랬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가 정이 없는 사람같이 되어져 버렸고 어떤 때는 너무 메말라버린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싶을 만큼 굉장히 객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영으로 역사할 때 보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훈련을 시키면서 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이 육체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감정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정은 사랑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뚫리기 시작하면 다시 내 안에서 찾아오는 것이
정적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적인 사람이 올라오면 금방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상하면 금방 투덜투덜거리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투덜거리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안 좋게 말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꼭 내가 뱉은 말은 나한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내게 상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된 건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배우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조금만 억울할 때마다 말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용납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상대가 잘못한 것을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내 마음과 내 입이 더러워져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더러운 영이 내 입으로 나오게 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결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용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조차 생각에서조차 요만큼도 티끌도 그런 걸 용납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는 그 순간에 내가 깨끗하게 씻겨졌는데 바로 더럽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어느 부분이 뚫려 있고 어느 부분이 사단에게 주장당하고 있는지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시기와 분노, 불쾌함은 그의 정욕에서부터 올라온 것이고 그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죄에게 종이 된 것이고 죄에게 자기 자신을 용납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에게 들어온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을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사도 야고보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심판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죄 가운데 내가 나를 용납하면 사망의 권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가 삼킨다는 거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망 권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하게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다윗이 평일같이 수금을 탑니다. 그가 악한 영에 의해서 정신없이 떠들면서 다니고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의 수금이 기름부음을 타고 그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데 사울은 그러한 다윗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창을 들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집니다. 두 번이나 그에게 던졌지만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이 일은 어찌하여서 일어났느냐? 사울은 정욕을 따라서 올라온 거기에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이제 그가 두려워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 자기가 가진 이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저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왕좌가 빼앗길 것이라고 느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안에 불의의 속임수가 임합니다. 항상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영이 우리 가운데 속여요. 뭘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신 걸 속입니다. 내 생각이 나로 불안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그러한 육적인 것, 육적인 생각, 육적인 상황, 육적인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기는 것은 유혹을 역사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을 마치 방탕하게 해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어떤 포르노를 보거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으로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 역시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말하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에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한 것은 영의 생각을 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그는 끊임없이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울은 육의 생각을 함으로써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결국은 그 왕위가 그 기름부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왕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참 많은 능력을 행했던 자일지라도 영의 생각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그가 받은 기름부음과 그가 받은 왕권은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얼만큼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보면 어느 순간에 치고 들어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 사건 때문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 안에 그것을 들어오게 하는 틈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짓 것을 믿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도록 사단은 호시탐탐 그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고 그들이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육신의 것을 버리지 않냐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혹을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려서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그 옆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은 수금을 타서 그를 그 악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사울은 돌이킬 그 기회를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부어진 악한 영의 생각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면 사울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 영혼은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하여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생각하여서 한다고 한 것이 자기 곁을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그를 삼았어요. 자기 곁에 있다가 더 많은 군사들을 무리를 이끄는 자가 될 것 같으니까 1,000명의 군사만 이끄는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의 믿음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 지혜로 선택한 길은 오히려 다윗이 백성 앞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는 노출을 오히려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크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스라엘과 온 유대가 다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출입했다라는 이 말은 그냥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과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왕래하고 교제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가게 되죠. 어떤 일을 나누든 간에 그 사람의 지혜를 듣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랑과 믿음으로 그가 어떤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그가 그와 같이 어떤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가 가진 믿음의 교제가 사람들을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대 땅의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가 믿음의 교제를 그들과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들에게 빌레몬이 행한 것처럼 선을 알게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를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작은 부대의 장으로 삼았지만 결국은 그가 더 자유하게 백성들과 왕래가 있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사람들과 왕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지혜자인 것을 알게 한 거예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그가 지혜롭게 행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 내쳐져서 정말 하찮은 자같이 강등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지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기름 부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무엇에 있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돼 있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해서 따르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저절로 나를 따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려면 다윗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정욕의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의 어떤 정과 욕심,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대신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엔 두 가지 영밖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이 두 영 중에 나는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겠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사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것을 다스려야 될 것을 말했고 그리고 그 심판이 내 앞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유혹을 역사할 때 그 어떤 것도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아니면 정욕의 마음을 따라서 빌미를 요만큼도 죄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주는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을 거기에다가 주는 그 순간에 순간이에요. 아주 순간에 찾아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은 바로 묶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명령하면 영으로 그걸 보면 바로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뱉는 이 말 한마디 마음의 생각 품는 거 한순간 찰나에 모든 일은 일어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떤 것을 결정한 순간에 그것이 메임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하냐 그럼 죄에 묶여서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악한 영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또는 내 입의 말을 한마디로 뱉으면 그게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이 두 가지가 내게 오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영을 용납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용납할 것이냐, 아니면 이 악한 영을 용납할 것이냐.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타협적인 생각 하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살아도 영의 생각으로 살면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재물 육신의 재물 그래서 한 영이냐 이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역사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지만 만약에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는 내 정욕을 따라서 내어주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에 속한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나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뿐이고 그리고 나의 삶에 영광 받으실 분은 그분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난 척할 것도 없고 아는 척할 것도 없고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성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드러나지 아니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사울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그를 떠나간 껍데기일 뿐입니다. 육으로 보여지기에 그럴싸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의 왕권이 결국은 사울을 두렵게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것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기름부음이 떠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리고 그는 그것이 불쾌하고 분노할 때에 결국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시기함으로 마음이 분을 품을 때에 이와 같이 악한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가 결국은 그 악한 영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심령이 정욕을 따라서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고 기뻐하는 말만 하고 오직 나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화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이 다윗이 가진 믿음과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사울과 같이 정과 욕심이나 육체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